저한테 누군가가 네. 연기할 기회나 마당을 마련해 준다면 난 뭐 뭐든지 아, 할 수 있을 그럴 때예요. 뭐 형수가 있고 도련님이 있고, 예, 뭐 다 있고. 뭐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대규인가? 네. 그거 아닐 텐데. MBC 프로 중에 오늘 밤 좋은 밤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자료 나갑니다. 조각 같은 외모. 조각 같은 외모. 20대 시절 데뷔 당시의 모습인데요. 추억은 방울방울 하네요. 자료하면 이렇게 직접. 되게 웃겨요. 자료하면 이렇게 직접. 그런 것도 있고. 대장금. 역할 이름이 군관이야, 군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일어나지 못하겠느냐? 어명이다. 명을 거역하면 목을 베겠다. 단역들을 거치면서 꾸준히 연기력을 쌓아나간 이필모 씨. 이후 주말 드라마의 황태자로 떠오르면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되죠. 너 쟤랑 사귀냐? 너를 심하게 째려보고 간다. 이때부터 이필모 씨는 어머님들에게 또 아이돌이시잖아요. 지난번에 네. 어디서 낙지찜인가 뭘 먹는데 네네. 그 옆에 테이블에 앉으신 아주머니께서 네. 계산하고 하셨어요. 어머 정말요? 네. 내가 이랬다 뭐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 안 하시고 많이 드세요 이러고 그냥 가셨어요. 와, 그 팬분들에게 커피차를 또 선물 받으셨다고. 그럼 예. 뷔페까지 어머나 예. 대박. 뷔페 정말. 발음 예 괜찮... 뷔페. 뷔페 예. 보통은 다 뷔페. 팬분들이 통이 굉장히 크시네요. 저희 팬들이 한국 팬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 팬도 계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아, 정말 네. 감사드리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요새는 다 이거 하는 거야. 이거는 조금 약간 아니, 닭살도 못하겠어. 사실 저는 네. 이것도 조금 닭살스러워요. 주말 드라마 사랑을 믿어요. 솔약국집 아들 조진욱 씨도 네, 나오시고 네. 조진욱 씨가 이렇게 인기가 많으실 거라고 좀 예상을 하셨나요? 사실 잘 네. 못했죠. 네. 미안하다. 진웅아 미안하다. 미안해요. 형이 알잖아 분명해. 진웅아. 떡볶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진웅아. 요새 살 많이 빠졌더라. 형은 건강이 의심된다. 가끔 시간 나면 전화해. 내가 떡볶이 잘하는지 봐. 파이팅. 아 정말 두 분의 우정 아름다운데요. 이필모 씨에게 주말 드라마란 뭘까요? 1년의 반을 많은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드라마죠. 네. 중책이 있는 되게 그 압박감이 큰 역할이에요. 캐릭터가 인생을 얘기하고 삶을 얘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한마디 한 동작 더 깊이 있고 책임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